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제가 전설의 모자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뻘쭘하게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자 업계에서 진정한 전설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술모자 사장님처럼 와, 넘볼 수 없는 클래스의 신적인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제가 바짝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막 모자를 배우고 시작하는 새내기 모자인에게 그 열정과 이 노력들에서 와, 제가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겐 내가 제껴질 수도 있겠다. 감히 전설이 되겠다고 다짐한 제가 쫄아버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 나오는 자료들이고요. 와, 엄청난 열정으로 이 모자 업계에 진입하셨고, 하지만 당연하다듯이 모자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긴 했지만, 다행히도 40년 동안 자수를 하신 장인분을 만나고 또 저를 만나고 또 제가, 야, 이분은 제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술모자 사장님을 소개시켜드려서,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정말 좋은 제품이 샘플로 탄생하게 되었고, 텀블버그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11월 11일 4시에 드디어 공개하게 되는데요. 비록 제가 3,000명도 안 되는 꼬꼬마 유튜버지만 그래도 모자 전문 유튜버로서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구매하실 수 있게 클릭을 하셔서 꼭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지막까지 이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상세 페이지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잘 만들었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서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재미있고,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인형 옷니피기 같은 그런 재미있는 놀이를 할수 있는 모자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마술모자 사장님과 자수 사장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와우, 저도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럽고 좋은 모자가 탄생했는데요. 이 아이디어 저도 좀 뺏어먹고 싶지만, 와, 이런 분은 적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위협적인 분들은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잘 도와주고 서포트하면서 나중에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동지로 만들어야지 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전설의 모자왕이 서포트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페르소나와 에고의 합친 신조어 페르세고 브랜드, 그리고 회사 이름은 피스 핸즈. 이손 하나는 이 사장님이고 나머지 손 하나는 제 손입니다. 어우, 위협적인 사장님, 저와 평화롭게 협업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퀄리티 좋게 제안을 했고, 마술 사장님이 완성을 해주셨으니까 워낙 좋을 거고요. 워싱 처리까지 돼가지고 세탁도 용이하게 만들었고, 저 칼라 맞춤을 하느라고 저 벨크로 테이블 다한 칼라 한 칼라 발주를 했어요. 저런 벨크로 칼라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단 모자 칼라에 맞게. 그런 부분도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고, 저 벨크로 부드러운 부분과 딱딱한 부분, 최고 퀄리티를 또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장 중요했던 저 벨크로 부분의 로고를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나면서도 또 내구성 뛰어나게, 그리고 자수 퀄리티 보세요. 정말 저 작은 자수가 정말 퀄리티 좋게 깔끔하게 나왔죠. 이분이 엄청나게 자수 사장님을 괴롭히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패치들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에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 크록스의 지비츠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건 분명히 이 사장님의 스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할수 있는 패치들이죠.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오늘은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를 표현해서 굳이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 모자에 있는 에고스들의 표현만으로 오늘의 내 기분이나 이 마음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재미있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는 저도 예전에 냈었지만 계속 실패를 했었죠.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 스토리가 없고, 그러면은 뭐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스토리를 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I am, 나는 어떻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저 귀여운 캐릭터에게도 I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자세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페르세고. 천재 아닙니까? 와, 스토리가 끝도 없이 만들어내지고, 또한 트렌드에 맞는 뭔가 새로운 아이콘들이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요즘은? 그럴 때마다 에고스가 등장해서, 아, 그 트렌드에 맞는 모자. 저는 매번 트렌드에 맞게 자수를 직접 찍어서 나가서 사람들이 교체할 수 없지만, 요거는 교체할 수 있고,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와, 이렇게 무서운 아이디어를 완성도 높게 성공시킨 분들, 저는 아주 두려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프리미어와도 협업하는, 콜라보하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남의 브랜드를 리뷰해보고 응원을 해봤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